인간사로 인해서 구설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좀 나서서 할 거를 이 사람 역시 주변에서 이거 저기 하게끔 만드니까 뒤에서 조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만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제가 선생님 두 분의 사주를 들고 왔어요. 좀 특이하게 두 분은 한 분의 사주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 두 분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이 갑진년의 운기가 더 상승하는 운기인지 과연 어떤 운기의 흐름으로 갈 것인지 한 두 분의 또 이야기를 한번 또 드려볼게요, 선생님. 그래서 A, B 이렇게 나눠서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 A라는 사람 먼저 드려볼게요. A는 60년생이시고요. 하냐다 구여보십시다. 전진군군 이른 성소님들 많이 겠다. 있잖아. 나 나온 대로 얘기한다. 네. 이 사람들 둘 사주를 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서로가 저잘났다고 지랄들이야. 뭐야? 무슨 누군데? 어? 서로 잘났다고 내가 쓰려고 그러고 딛고 일어 쓰려고 하고 이러는데 계속 관제가 껴. 관제. 구설. 구설이 갖다 끊기질 않고 근데 이 갑진연애가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 운기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 이 저기 마요 60년생이 GT 이 양반이 나가는 삼재야. 나가는 삼재 갖다 물리는 격이 되거든. 물리는 격이 되는데 그래도 주위에서도 이 사람들을 또 일으키려고 하는 주의가 있잖아. 그러는데 올보다도 갑진년에 구설을 더 많이 타. 아, 이 GT 남자가. GT 남자가. 아. 가면 갈수록, 그리고 누군말 맞다나, 양배치든 다말이 까면 깔수록 갖다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게, 그렇게 지금 나와. 그렇게 나와서, 지금 자석운이 조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상 실전이 중요하거든? 실전이, 가식 없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실천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서 따라주고 이룰 수가 있는데 주변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 토끼띠 63년생 이 사람은 머리가 있지 이 쥐띠보다 더 장꾀야. 꾀가 더 많아. 어떻게든지 뭐 내가 빠져나갈 구녕을 찾는다고 볼까? 무엇은 이름 갖다 추진해서 놓고 뒤에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 앞장세워서 자기가 이제 그러고 난 데 모든 게 정리되면 우뚝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뭐야 이게? 응? 그런 저희가 있거든. 그러는데 이 사람도 이상하게 자꾸 옥문이 보이는데 옥에는 들어가지는 않아. 이상하게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그랬잖아. 네네네. 머리가 좋아. 여기 60년생보다도 이 63년생의 머리는 좋아. 머리는 굉장히 좋아서 이제 말하자면 치고 빠지는 걸 잘하지. 근데 내년에 운세를 본다면 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둘 다? 썩 좋지는 않아. 거기서 한 끗 차이야. 누구한테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그래도 60년생 이 사람은 그래도 그런대로 그냥 힘들어도 모면모면해서 갔다 넘어가는데 63년생은 너무 사람 머리 이제 변수가 많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이득이 되면은 자기가 앞장서려고 그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일에 불리한 것 같으면 자기 뒤로 싹 빠져갖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앞에 총대를 매게끔 만든단 말이야. 이게 무슨 기호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고선이 있어.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둘이가 시끄럽고 골이 아파 죽겠어? 서로? 어. 서로 사이가 어때 보여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 서로가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적이야. 아, 서로 좋은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오, 네네네. 둘이 무슨 뭐에 걸려 있는 거야, 이 사람들? 둘이 뭐 연관이 돼 있긴 하죠. 그렇죠. 네. 연관이 걸려 있어, 둘이에. 근데 지금 이 저기 60년생도 그 63년생도 주변에 사람은 굉장히 많아. 무슨 뭐 저기에서 이 사람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서로가 이렇게 싸움하는 이런 저기로 갔다 나오는데 밀근이 땡기냐 하고 그러는데 그 운세로 갔다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은 63년생이 조금 나. 내년 운기로 봤을 때. 근데 이 사람들 꽤 좋지는 않아. 둘 다 어쨌든 안 좋다는 거네. 솔직히. 그러면 선생님 60년생 이분이
60년생 GT2분이 올해보다 개묘년보다 갑진년에 구설수가 더 많아진다고 했는데 좀 어떤 부분으로 좀 구설수가 좀 많이 인간으로 갖다 이게 많이 들지 인간? 인간사로 인해서 구설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좀 나서서 할 거를 이 사람 역시 주변에서 이거 저기 하게끔 만드니까 뒤에서 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는데 솔직히 앞장을 갖다 딱 서갖고 나서갖고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니고 좀 전면 충돌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뭐야 계속 뭐 뒤로 빠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GT분들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뭐 해결사가 해결하는 식으로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전면 충돌을 해가서 본인이 확고부동한 자신감 있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계속 약간 뒤로 빠지는 느낌이 좀 보이는 거구나. 이 GT 남자부 같은 경우는. GT 분이. 그래. 그러면 막말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잘못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저기를 하겠다 한데도 어떤 뭐가 있어야지 됐는데 그렇지를 못해. 그래서 그럼 내년에 이 전 오늘 또 궁금해서 들고 온 이유가 내년 3월 4월 때쯤 있잖아요. 그때 좀 운기는 누가 더 좋아 보여? 4월 달에? 내년 갑진년 4월 달에. 내년 갑진년 뭐 4월 달에 운기를 보면 60년 생기 운기가 더 있다. 아, 4월 달로 봤을 때? 4월 달로 봤을 때. 그 이후에는 4월 이후에 또 흘러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흐름으로 해갖고 고기가 그 4월달이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저기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근데 자꾸 막 이동이 자꾸 보이거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네네네. 이게 뭐라고 얘기해줄까? 이동이라는 것은 자리를 바꿈질을 얘기하는 거거든. 사람이 체인지 체인지가 되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 그를 지게 이거를 쉽게 해서 이 구조조정이라고 그럴까? 요런 거를 잘 해야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욕을 덜 먹지. 그렇죠.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 아, 오케이. 오, 신기하네. 그러면 스님, 이 두 분, 이 외적인 얘기로 두 분 약간 좀 배우자 덕은 두 분 있나요? 서로? 둘 다? 배우자 덕이 있어. 60년생 이 사람은 좀 배우자가 둘이 부부로서는 갖다 잘 적일지는 모르지만은 이 저기 배우자로 인해서 구설이 좀 많고 그리고 63년생은 배우자로 인해서 뭐 구설이 있는 건 덜하다. 아, 그러니까 배우자 덕은 60년생이 더 없다. 근데 이 저기 60년생 이 배우자가 챙겨는 하지 말아야지 돼. 아, 계속 참견을 해요? 간섭을 하지 말아야지 돼. 그냥 뒤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이 남편 내조나 갖다 잘해야지 뭐 쬐끔만 나서서 막 이러려고 하면은 더 뒤집힌다. 아 몰라 이상해. 이 사람들 정치 사람들이야. 요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내년 이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선거 때문에? 내년에요? 사람들? 총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선생님. 아, 몰라 그렇게 나와.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청학만신이었습니다.